호주와 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호주 북부의 한 항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벌벌 떠는 말라카 딜레마와 연관돼 양국 대립의 최전선 중 하나로 떠오른 지역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에 99년간 빌려준 다윈 항구 임대 계약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지난달 전해졌습니다. 호주 북부에 위치한 다윈 항은 호주가 2015년 중국 재벌 예청이 소유한 기업 랜드브리지에 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340억 원에 장기 임대한 항구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랜드브리지가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안보에 우려가 제기된다면 항구 소유권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호주는 왜 6년 만에 계약을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와 중국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바로 중국이었죠. 다윈항 임대 계약도 이런 시절에 이뤄진 겁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항구 임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호주 측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다윈항은 미군의 태평양 작전 거점 중 한 곳인데 호주가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 항구를 내줄 정도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국인이 몰려들고 차이나머니가 위세를 부리자 호주 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호주 정부는 2018년 외국인 간섭 방지법을 제정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호주는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하고 신장 위구르 및 홍콩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주장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결성에도 앞장서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단지 기분이 나빠져서 중국에 방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윈항이 중국의 힘을 쏙 빼놓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혹시 말라카 딜레마를 아시나요? 2003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공식 거론에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미국이 관장하는 말라카 해협의 상황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해협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이곳을 거쳐 운송되고 있습니다. 다윈항은 바로 이 말라카 해협에 접근하기에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항구인데요. 중국이 다윈항을 차지하면 말라카 해협에 미치는 미국 군사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게 가능해져 중국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다윈항 점유가 효과적인 포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윈항을 장기 임차하며 쾌재를 부른 중국은 이번 호주의 재검토 방침에 당연히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체결한 1대1로 업무 협약을 파기한 데 이어 다윈항 카드까지 뽑아들자 발끈한 건데요. 중국은 호주가 냉전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다고 비난하며 모든 고위급 경제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반중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윈항이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호주는 다윈항을 되찾고 중국을 다시 말라카 딜레마로 전전긍긍하게 만들까요?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